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백핸드 슬라이스 기본 자세 배우기 3단계 오른발 딛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핸드 슬라이스 오른발 딛기는 어떤 동작으로 해야 하는지 동영상으로 먼저 볼까요?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동작이 바로 백핸드 슬라이스 오른발 딛기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딤발 딛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에서 디딤발 딛기는 공과의 거리를 맞추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중 아무리 부드러운 스윙을 하실 줄 알더라도 공과의 거리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잘못된 자세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테니스에서 디딤발 딛기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공과의 거리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임팩트와 팔로우스루의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테니스는 제자리에서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공이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고 좌측으로 빠질 수도 있는 공을 상황에 맞게 디딤발로 잘 조절해야지만 정확한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은 디딤발 딛기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잘 오신 듯한 공과의 거리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백핸드 슬라이스 오른발 딛기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 개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핸드나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 스윙만 잘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응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동작을 자꾸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제대로 배우시면 나중에 새로운 동작을 배우실 때 쉽고 빠르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공을 치시는 것보다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동작이 바로 백핸드 슬라이스 오른발 딛기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딤발 딛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에서 디딤발 딛기는 공과의 거리를 맞추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중 아무리 부드러운 스윙을 하실 줄 알더라도 공과의 거리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잘못된 자세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테니스에서 디딤발 딛기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공과의 거리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임팩트와 팔로우스루의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테니스는 제자리에서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공이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고 좌측으로 빠질 수도 있는 공을 상황에 맞게 디딤발로 잘 조절해야지만 정확한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디딤발 딛기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잘 오신 듯한 공과의 거리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백핸드 슬라이스 오른발 딛기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니스에서 디딤발 딛기는 공과의 거리를 맞추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중 아무리 부드러운 스윙을 하실 줄 알더라도 공과의 거리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잘못된 자세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테니스에서 디딤발 딛기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공과의 거리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임팩트와 팔로우스루의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테니스는 제자리에서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공이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고 좌측으로 빠질 수도 있는 공을 상황에 맞게 디딤발로 잘 조절해야지만 정확한 임팩트와 팔로우스루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디딤발 딛기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잘 오신 듯한 공과의 거리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백핸드 슬라이스 오른발 딛기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